우리가 한 6개월 전쯤에 한강에서 공연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때는 본격적으로 페스티벌이 열리기 좀 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내한 공연 페스티벌을 특히 넌 되게 많이 갔다 왔어. 어땠어? 이제 6개월 동안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오랜만에 좀 즐겼잖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감각이었는데 그 감각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코시고 끝나고 처음으로 간 페스티벌이 춘천에서 열린 상상실현 페스티벌이었는데 거기 딱 들어서는 순간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이 서서 춤추면서 보고 있고 맥주 한 손에 들면서 걸어 다니고 있고 아티스트랑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3년 만에 잔나비 무대를 봤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공연을 본 적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그치. 나 같은 경우도 코시국 때도 페스티벌에 가긴 갔었어. 근데 이제 올해는 진짜 예전으로 돌아온 느낌으로 이제 페스티벌 맞이했는데 난 그게 제일 좋더라고. 공연 보고 즐기는 것도 베스트인데 공연을 좋아했던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주 즐거운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하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페스티벌에서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즐기니까 그 행복했었던 그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 좀 많이 들더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시절이 지나갔구나. 사건의 지평선으로 넘어갔구나 하는 맞아. 생각이 들었죠. 맞아. 이 6개월이 되게 나한테도 좀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올해 한번 갔던 공연들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땠어? 어디 어디 갔다 왔어?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자막으로 띄워놓든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페스티벌하고 단독 공연으로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만족스러웠던 페스티벌은 DMZ 피스트레인 그리고 오랜만에 락 페스티벌이어서 더 특별했던 인천 펜타포트였고요. 단독 공연으로 치면은 조용필 쌤 단독 콘서트하고 잭 화이트 내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DMZ 피스트레인은 뭐 왓더 뮤직하고 인연도 있고 그치.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페스티벌이잖아요. 갈 때마다 만족을 했고 그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갔는데 여전히 좋았어요. 절대 좋지 않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행됐는데도 페스티벌 고유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전히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파는 만둣국이 개맛있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뭐 역시 제가 2013년부터 쭉 갔던 페스티벌이죠. 내가 락페에 다시 왔다니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락 페스티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창 코로나 심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되찾았구나.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가족 상봉하는 느낌도 들고 그랬거든요. 뻥 뚫린 공간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하이된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올해 많이 들었던 노래 중 하나가 뱀파이어 위켄드의 This Life였는데 딱 그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제가 딱 춤을 추면서 딱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순간을 보려고 내가 살았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용필이 형 콘서트는 제가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 스케일 큰 해외 밴드들의 공연도 정말 많이 봤지만 그들의 스케일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질 게 없고 오히려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우리한테 이런 레전드가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 스케일이며 아티스트의 카리스마며 모든 게 완벽한 공연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꿈으로 시작해서 단발머리로 이어지는 그런 오프닝이 다 있냐고. 심지어 마지막 노래가 여행을 떠나요. 하는 거죠. 아, 그치. 네. 업될 수 그러니까 있는. 어떻게 이렇게 한 가수한테서 히트곡 이렇게 많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코로나 시국 동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음악들이랑 그동안 쌓아 놓은 에너지를 폭발하셨다는 느낌이 있었고 잭 화이트는 제가 한국에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티스트였어요. 그런 아티스트였는데 갑자기 내한 공연 소식이 잡혀가지고 갔죠. 가격도 좀 착했고 가격이 말도 안 돼 이게. 잭 화이트는 지금 21세기 록 뮤지션 중에서 가장 록 순수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기타 교수님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완벽한 플레이어인데 2시간 정도의 공연 시간 동안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내공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락페에서 봤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의 제 여름은 CHS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많이 봤지. 네. CHS만큼 진짜 여름에 술 먹고 정신 놓고 볼 수 있는 밴드도 몇 없어요. 맞아. 나도 한번 봤는데 대단하죠. 네.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그 맥주 회사인 더 부스에서 만든 DCL 캠프라는 조그만 페스티벌도 있었거든요. 그 춘천과 가평 사이의 숲속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맥주가 무한 리필이에요.
아. 맥주 무한 리필인데 이제 그 맥주 무한 리필 마시면서 기도 막 미친 듯이 와요. 비 오는데 맥주 먹고 CHS나 세이스미가 공연하는 거 막 춤추면서 봤거든요. 그땐 약간 3년 전에 후지록 페스티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막 발에 진흙 묻고 막 난리가 나도 상관없어. 그냥 나는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순간이 너무 이제 행복했고. 나 같은 경우는 올해 엄청 많이 가진 않았어. 한 6개인가 7개 정도로 갔는데, 일단 너가 말한 페스티벌은 다 겹쳐. 펜타포트랑 피스트랜이 제일 좋았는데, 펜타포트 같은 경우는 너가 이제 몇 년 동안 추천을 해서 이번에 처음 간 거였잖아. 인생 천막패잖아요. 어, 그렇지. 맞아. 천막패였지. 너무 재밌었어. 어, 너무 좋았고. 어쨌든 나는 다른 페스티벌 가서도 슬램 이런 거 본 적은 있어. 근데 이제 락패에서의 슬램은 이제 처음 보게 된 거지. 그거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어. 어, 맞아. 대낮부터 하시더라고. 어, 이거는 슬램한 음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슬램 하시고 막 그런 거 보고, 아, 이런 게 락패의 분위기구나. 어, 심지어 옛날에 10cm가 아메리카노 부를 때도 사람들 슬램해가지고. 어. 예. 그래서 그거 보고 락패를 좀 더 일찍 와볼걸 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뭐 앞으로 계속 가면 되지. 앞으로 많이 가면 되죠. 어, 그래서 내년도 적어도 하루는 펜타포트를 갈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락패 하면은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되게 빡세고 어렵고 약간 이럴 것 같은, 뭐 헤드뱅이 해야 될 것 같고 락에 대한 그 고정된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또 직접 가보면은 말랑말랑한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 그냥 춤추기 좋은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맞아. 많고. 형 아도이도 되게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치. 네. 아도이를 제일 앞에서 봤기도 했고, 그 안에서도 어쨌든 락패긴 했지만 요새는 그 안에서 여러 장르 많잖아. 말 그대로 데프헤븐처럼 진짜 빡센 거 또 같이 포함돼 있고. 그러면 말랑말랑한 거 듣다가 빡센 것도 들으면서 좋으면 빠져들면 되고 이런 거니까. 페스티벌은 그런 맛에 보는 거예요. 맞아. 어쨌든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 피스트레인은 너랑 했던 거랑 똑같아서 뭐 크게 반복을 안 하고, 그냥 한마디만 더 하자면 피스트레인 그 멤버십을 끊어서 내년에도 갈 예정이고. 30년 더 열려야죠. 응, 그러니까. 네. 거의 매년 갈 수 있으면 갈 예정이고. 나는 내한 공연을 딱 하나밖에 안 봤어. 세면쇼. 내가 인스타에도 글 남겼었지만 되게 오랜만에 R&B로 즐기고 온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물론 세면쇼가 그날 목 컨디션 좋진 않았어. 그래도 우리가 다 분위기로서 다 즐기고 아주 재밌는 두 시간이어가지고 다음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도 갈 예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촬영 기준으로 어제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티스트인 세이의 단톡 콘서트를 보고 왔어. 첫 단콘이거든. 3년 만에 세이의 공연을 봤는데 역시나 너무 재밌게 보고 온 시간이었지. 오랜만에 이렇게 물론 마스크는 쓰고 보지만 다 모여가지고 아티스트랑 호흡하고 이거를 너무 오랜만에 느끼니까 되게 행복한 6개월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3년 만에 열리는 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어색하거나 좀 불편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좀 있었어? 어색한 거라기보다는 좀 생경한 풍경이었던 건, 전 펜타포트에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3일 동안 13만 명? 14만 명? 진짜로 예전에는 한 요만큼 차는 공간이 이렇게 찼으니까 어딜 가나 사람이 꽉 찬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좋죠. 그동안 페스티벌에 대한 그 억눌린 수요가 엄청났구나. 그치. 그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올해 열린 어떤 페스티벌이든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모습이 이어질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맞아.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저는 제가 빌리 알리시 내한 공연에 갔는데 빌리 알리시 공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건 공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관객에 대한 아쉬움? 모르겠어요. 이게 대형 내한 공연 같은 것들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즐기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법이란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치. 각자 놀고 싶은 대로 놀면 되고, 노래하고 싶을 땐 노래하고 박수 칠 때 치면 되는데, 글쎄 마지막 노래 부르기도 전에 우르르 나가버리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이 Happier Than Ever 투어였는데 마지막 곡이 또 Happier Than Ever였거든요. 근데 Happier Than Ever가 사실 이번 투어의 완전 하이라이트인데 그거 부르기 전에 나가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 아티스트한테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공연 이후에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그 안표상 대팔렘 새끼들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 해리 스타일스 예매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해리 스타일스 표를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냐? 안표상? 큰일 나. 혼나.
나는 물론 좋았다가 95%지 100%를 치면은. 근데 이제 약간의 어색했거나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면은 페스티벌에 대한 아쉬움은 아니야. 어쨌든 펜타 때는 공식적으로 페스티벌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놀아야 되는 거였어. 마스크를 쓰면서 막 물대포 맞잖아.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 약간 그게 있더라고. 어쨌든 이거는 펜타 탓이 아니지. 네. 마스크를 쓰고 논 거에 대한 그런 어색함과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었을 뿐이지만 슬슬 마스크 제한도 좀 사라진다고 맞아. 들었어요. 네. 그래서 DMZ에서는 그냥 벗고 놀았지. 그죠? 맞아. 그리고 이거는 제일 아쉬웠던 거. 이거는 페스티벌 잘못이야. 뭐냐면 페스티벌이 이제 올해 다시 막 열린다고 하니까 기획하는 사람들인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 내가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누가 옵니다 인스타로 갑자기 기가 막힌 라인업 포스터를 다 띄우면서 언제 어디서 할 겁니다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을 미루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페스티벌이 지금 생각나는 것마다 몇 개 있거든? 저도요. 올해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쭉 소신 있게 해오시던 분들이 아니라 페스티벌에 대한 딱 이 수요가 폭발하는 이 시점을 이용해서 준비도 안 된 업체나 준비도 안 된 기획자들이 난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짜치는 거지. 그렇지. 예, 네, 좀 짜치는 거고 저도 지금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거는 만약 이런 페스티벌이 급조돼서 열렸다. 열렸더라도 이거는 잘 되지 않았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페스티벌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이 페스티벌 문화를 좀 처음 즐기는 세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한테 안 좋은 기억만 남겨줄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건 페스티벌 문화 공연 문화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돼요. 맞아. 네. 그 페스티벌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페스티벌 재밌어 보여서 갔는데 가보니까 개쓰레기네 안 가야지. 그치.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앞으로 페스티벌 같은 거 하려면 진짜 준비 철저하게 해서 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라인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관객들이 편안하게 즐기는가? 맞아. 안전하게 즐기는가? 맞아. 네, 마음 놓고 놀 수 있는가? 그런 맞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 어쨌든 잘 안 된 페스티벌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보다 흥행도 잘 된 페스티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페스티벌들이 탄력을 받아서 내년에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다. 그래서 내년 페스티벌이 좀 어땠으면 좋겠어. 뭐 누가 왔으면 좋겠다는지 아니면 좀 더 어떻게 즐기고 싶은지.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생각해보면 전 올해 서재패가 너무 아쉬웠던 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팝 가수만 섭외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분명 믿고 듣는 리스트들이고 한국 시장에서 사랑받는 뮤지션들이긴 한데 그런 아티스트들로만 채워진 건 좀 아쉬웠어요.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슬라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페스티벌의 기능은 몰랐던 뮤지션을 소개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인업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과감해지면 좋겠고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좀 보고 싶은 뮤지션으로 치면은 뭐 거물로 치면 뭐 레다칠리 페퍼스 형님들 존 프루시안테 형님도 복귀를 하셨고 이번에 좋은 앨범도 두 장이나 냈으니까 투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즐겨 듣는 캐나다 인디밴드 Always도 한국에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3년 전에 봤을 때도 라이브 너무 좋았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페스티벌을 좀 더 다양하게 가고 싶어. 좀 더 많이 가고 싶고 그래도 그렇게 못 갔던 펜타를 올해 달성해서 난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외에도 이제 안 가봤던 페스티벌을 좀 가볼 예정이고 그리고 어쨌든 나는 R&B 가수를 좋아하니까 오고 싶은 뮤지션으로는 이제 우리가 왔던 뮤직에서 다뤘었던 스티브 레이시가 한번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스티브 레이시 오면 진짜 나는 15만원, 20만원 주고 간다. 그러니까 진짜. 페스티벌 와도 땡큐고 단독 공연 와도 땡큐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몸값이 너무 높아졌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R&B 가수가 우리나라에 온다면 나는 웬만해서 갈 생각이야.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도 올해 단독 공연으로 R&B 가수 몇 명 왔더라고. 세미니쇼 하나밖에 못 갔지만 맞아요. 시드도 진짜 좋았거든. 맞아. 내년에도 왠지 크고 작은 공연장에서도 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더 많이 가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썸머소닉 은 내년에 가장 큰 목표. 썸머소닉은 진짜 해외 뮤직 페스티벌 입문하는 데는 최고예요. 저도 해외 뮤직 페스티벌 두 개밖에 안 가긴 했지만 그래도 썸머소닉은 정말 편안하게 입문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도심형 페스티벌이라서 인프라도 그치. 너무 좋고 그냥 뭐 배고프면은 그 근처 그냥 편의점 들러가지고 삼각김밥 사 먹으면 돼요. 그치. 너무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해놔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고 썸머소닉 가면은 그 오차즈케 덮밥을 꼭 먹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페스티벌 하면은 무조건 라인업이었거든요. 무조건 라인업이고 세계적으로 거물인 뮤지션이 있어야 되고 세계적으로 핫한 뮤지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볼 만큼 봤어. 볼 만큼 맞아. 너무 많이 봤어. 올해도 진짜 많이 봤어요. 난 뭐 유튜브랑 사진도 찍었는데. 그치. 근데 지금은 인지도나 이런 게 좀 덜하더라도 진짜로 새로운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라든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팀이면 그걸로 되고요. 그리고 그 페스티벌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평가가 좋았던 더 에어하우스라든가 제가 다녀왔던 DCL 캠프 같은 그런 캠핑형 페스티벌도 좀 많이 선호를 하게 돼요. CHS도 올해 캠핑형 페스티벌을 열었거든요. 더 그레이트 풀 캠프라고. 근데 다녀온 분들이 다 너무 좋았대요. 계속 맥주가 있고 아침 막 6시, 7시 이때 막 제이통이 공연하고 막 그러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네. 와, 색다른 경험이 되겠다. 거기 오는 사람들은 약간 이 문화에 대해서 즐길 만큼 즐기고 몰입할 만큼 몰입해본 사람들, 고인물들의 잔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난 이제 레벨 어느 정도 레벨업 한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도전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게 12월 중순이야. 이 영상은 아마 이제 12월 말에 올라갈 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딱 2년 전에 찍었을 때 우리 따로 녹화했던 그 영상 있잖아. 그 왓더 뮤직 역사상 가장 우울한 영상. 그치. 그때랑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의 표정이 좀 달라 있을 거야. 그때 생각하면은 아 지금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보고 느껴지거든. 이 감정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공연의 소중함을 이제 절실하게 느낀 한 해가 된 것 같아서 내년에도 이제 더 재밌게 나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갈 생각이니까. 좋죠. 또 같이 가면 또 좋으니까 재밌게 놀자고. 저는 그 친구, 연인,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공연 역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페스티벌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정말 당연하게 생활처럼 즐기면서 살고 있던 것들을 2년 동안 눈 뜨고 빼앗겼었는데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느낌. 맞아.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상황이 돌아온다고 해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지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우리 품에 돌아왔으니까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고 네, 더 원 없이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그래. 네.